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8 근본심과 제7 의본심과 그러니까 중생이 뿌리가 제8 아래하시게 모두 그 창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8은 근본심이라고 얘기하고 제7은 근본에 의지해 가지고 74일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일 역할을 해준다니 70은 지 장소가 없어 60과 80 사이를 왕래하면서 이제 어떤 의식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70이라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들 때 의식으로 느낄 때 그걸 제8로 아래하시고 입력시켜서 가지고 가는 것이 제 70 역할을 한다 그래. 쉽게 얘기해보자면 그거예요. 이 열애장 사상을 공부하려고도 20년, 30년 공부해요. 제7 의본심과 제6 기사심.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꾸 일을 저질러내니까 제6 의식을 기사식이라 그래. 기사심이라고. 응? 저건 뭐 예쁘다. 저건 뭐 밉다. 저건 뭐 사랑하고 싶다. 뭐 데리고 살고 싶다. 전부 안입이 설신의 그 육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짓기 때문에 그걸 기사심이라 그래. 응? 제류 기사심이 이것이니 일진이 동로에 하나의 진해자리가 홀로 드러나며 삼심이 불동하고 삼심이 다 끝나버린 것이요 열애장도 공해버리고 조사관도 반야의 지혜로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삼심이 불동하고 삼심이 불동하게 된다면은 여섯 가지 좋은 비유가 이에 나타난다. 여섯 가지라고 하는 것은 식심이 불동하면은 우리 식심이 움직이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반야의 지혜에 의해서 식심이 딱 탁한 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솟아오른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 마음은 좀 흐리고 부처님 마음은 깨끗한 거니까 흐린 것은 임시뿐이지 원래 깨끗한 것들이야. 우리가 산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물이 흙탕물이라면 그걸 다 퍼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청소를 하고 나면은 흙탕물에 조금 앉아있으면 가라앉히잖아요. 그 흙탕물 자체가 맑은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리라 그게. 다 퍼낸다면 하루 종일 물을 못 먹지요. 그러니까 우리 번뇌 망상이 부글부글 한다고 해야죠. 번뇌 망상 미워할 거 없어. 그것도 내 식구라. 에이, 자식 새끼가 미운 짓거리 한다고 미워할 거 없어요. 법계의 살림살이는 다 내 살림살이라. 내 살림살이를 미워할 건 뭐 있어. 둥글게 원만하게 반야의 지혜에서 감싸가지고 원을 그려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불교의 이제 여섯 가지 비유자는 식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업장이 스스로 제거되는지라. 청색으로서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싱그러운 색입니다. 청색으로서 가히 비유하면이 푸른 색깔은 이거 자연스러운 색깔들이 푸른 자연스러운 푸른 색깔은 능히 제거를 제거하는 연고요. 이 말은 이 종경 스님이 불교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저쪽 그 주역 쪽에 주석소에서 모두 나온 것들인데 이 종경 스님이 이런 그 불가 서적뿐만 아니라 외가 서적에도 탈통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어떤 금강경을 해석하는데 불교적인 용어보다도 어떤 색깔로 그 어떤 자연적인 색깔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섯 가지 상서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본래 반야의 지혜를 꾸며나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색은 능히 재를 제거시키는 연고니라. 또 식심이 동하지 아니하면은 셈이 없는 우리 마음의 공덕이 자연히 부족하기 때문인지라. 황색으로서 가히 비유하미니 황색은 색깔이 누런 색깔이죠. 황색은 사람이 구하는 바를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앙토인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을 심든지 별을 심든지 뭐든지 심으면은 땅에 다 가꿔주고 이루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앙토는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8 아래하식 식심, 제7식, 제6식 그 어떤 망상덩어리가 반야의 지혜에 대해서 해부되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는 무한한 우리 마음의 공덕을 황토에 비유를 한 겁니다.
식심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셈이 없는 지혜의 뿔이 일어나서 자꾸 업의 마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마음이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 식심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없는 것이다. 예, 원래 없는 것, 그건 있다 없다 하는 것인데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식심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남이 없는 지혜가 난다라고 하면 이건 한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무생의 지라 그래요. 그 우리 마음은 원래 상이 없고 모습이 없는데 남이 있다 하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추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지라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의 지혜가 우러나는 것은 무생의 지혜의 불이다. 남이 없는 지혜의 불이 남이라 빨간 색깔로서 가히 비유를 하는 것이니 적색은 빨간 색깔은 또 저 해를 대가지고 옛날 원시 때 불을 내는 냉고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문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문화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금 우리 기계 문화는 이 불의 문화라. 내 마음에 식심이 움직이지 않냐면 이제 팔 아래야식, 개침 말래야식, 재류 의식이죠. 식심이 움직이지 않냐면 의심내고 흐리는 내 마음들이 스스로 맑아지는지라 하얀 색깔로, 하얀 색깔은 탁한 색깔하고 반대지요. 가히 비유를 내미니 백색은 능히 탁한 물을 맑게 해주는 연고라. 식심이 움직이지 않냐면 항상 참된 공안자리에 머무른지라 허공의 색깔로 가있어 비유를 하는 것이니 허공의 색깔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중에 공중에서 다니게 하기도 하고 앉게 하기도 하는 인거라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심이 동하지 아니하면은 삼독이 스스로 녹아진다. 탐진치 중생의 원천적인 욕심 탐진치 삼독이 스스로 녹아지는지라 벽색으로 푸른색으로서 저 앞에 청색하고 벽색하고는 좀 달라요. 벽색은 좀 엷어요. 응? 푸른색깔로 엷어. 벽남삼이라 바위에 끼어 있는 이끼를 벽남삼이라 그래. 파란 색깔하고 좀 더 틀려. 벽색으로 가히 비유하면 여섯 가지 비유를 했어요. 우리 식심의 마음이 사라질 적에 아주 싱그러운 여섯 가지 색깔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니 벽색은 능히 모든 도끼를 제거시키는 연고니라. 공용지 소이지의 여차자는 하모스님 서리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모스님 서리가 공용지 소이지의 여차자는 공용지 소이지의 여차자는 지연지 무상경하며 공용지 소이지의 여차자는 금강경을 우리가 읽어가지고 조사 열애장을 공하게 하고 조사의 감문까지 박사한데 반야의 지혜 아님이 없다. 반야의 지혜로서 내 참된 모습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이와 같이 여섯 가지 싱그러운 색깔이 등장이 되는데 그 공용지 소의 지혜 여차자는 그 공의 힘이 소의 지혜 여차는 이와 같은 데에 이르는 소의 이유는 소의는 이유라는 두 글자니까 복합명사로 이와 같은 데에 이르는 소의는 어쩌는 전치사 어쩌니까 뭐뭇에 뭐뭇에 이른다. 이와 같은 데에 이르는 것은 지연지 무상경하며 모습이 없는 경을 가지며 우리가 금강경이 있는데 금강경을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무슨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 무상경이라 그래요. 무아의 위치를 깨달아서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본인의 위치를 깨달으며 행 무아의 행하여 내 존재가 없다는 행을 우의 동사는 행자는 우의 동사 무아의 행실을 행하는 연고니 우리는 금강경을 가진데 무상경도 우리 마음이요 무아도 우리 마음이요 무아행도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 깨달았을 때 여섯 가지 싱그러운 색깔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보시 칠보 공용이라도 비록 칠보를 보시한 공력이라도 불약수지 사꾸지 유의 아니라 불약 갖지 못하다
사구계를 받아 가지는 것이 나음이 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칠보로 삼천 대천 세계 사람을 보시한 공력이 사국에 수지한 것만 나음이 되는 것만 갖지 못한다. 사국에 수지한 것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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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 칠보와 소위 열자는 요즘은 뭐 절에 보시 많이 하면 스님들한테 대접 많이 받는다고 뭐 그랬었는데 그 좋지 못한 풍조라. 보살님들은 절에 스님들한테 돈 갖다 주면 안 돼요. 나도 돈 주면 받기야 받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그저 공부 잘하고 그저 그냥 스님 발심해서 공부 잘 시키고 분위기 잘 맞으면 좋지. 보시 칠보와 소위 유혈자는 칠보로 삼천대천세계 보시한 것이 금강경 사국에 지닌 것보다 열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칠보는 인간 세상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참 뭐 부귀하지 세상에 부귀 부는 돈이 많이 한 거 귀한 건 이제 벼슬이 높은 걸 귀한 거라 그러는데 이상 사람들이 다 희귀한 것들인데 불교를 아는 그게 뭐 별 의미가 없어. 보시에는 다모 유루지가만 감득이 돼서 유루란 말은 센다는 말이니까 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금강경 공부를 안 하고 보시한 사람은 저 사람도 보시했었다는 자기 상을 엄청 지린다는데 요즘 부패운 작자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고 대통령지도 하는 사람들 참 그런 짓 그래. 그 장사라 아무것도 없어. 그 장사들한테 나라를 맡기는 이지경이지. 그러니까 그 유루지가라. 금강경을 읽고 다른 사람한테 무상의 경을 가져가지고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서 무아의 행실을 행해서 자기 손에 드는 보시를 스님에게나 이웃 사람들에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보지 중에서 진짜 보시라. 금강경을 모르고 보시하면 유루지가를 감득해가지고 종리면의 윤회에서 마침내 윤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세 고로 이르되 열악이라고 하는 수지 사구 소위 이승이라고 하는 건 사구계를 받아 지닌 것이 소위 칠보 보시하는 것보다 승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구계는 초범 오도지구라 범부를 뛰어넘고 도를 깨닫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야 사구계가.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쪽으로 깨달아서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마음을 나눠가는 것이 그것이 참말로 그 사람 마음도 깨우쳐지고 그 사람의 윤회의 세계도 벗어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참된 삶을 살게 해서 모든 이웃 나라가 전부 마음의 한 덩어리로 연꽃 속에 사는 그런 살림살이가 거기서 반야부터서 창출해 나오기 때문이다. 사구는 범부를 뛰어넘고 도를 깨닫는 도구라 수지에 그걸 받아가지네 상을 뛰어넘고 살을 벗어서 이지구경일세 원만한 이치에 도달함이 됨일세 고로 승하니 그래서 승하다고 했다. 우월은 차치하고 지어 사구에 의하 수지하여 사 변득 초생탈사어 금강경하고 칠보보시한거하고 우열을 얘기했지만 우열 얘기한 건 세속적인 또 서로 비교하는 얘기고 그만 우열 그만 놔두고 우아열 어떤 것이 우수하다 어떤 것이 열하다 지금 당장에 급한 일이고 우리가 그건 논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야. 우아열은 또한 그만 놔두고 지어 사구에 저 사구에 어떻게 수지해야사 어떻게 그런 사구계를 수지해야사 범부를 뛰어넘고 도를 깨닫는 그런 반야의 지혜 우리가 안주할 것인가. 문득 수지하사 문득 생사를 초월함을 얻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강경 말과 말이 말과 말씀이 명이란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이요. 많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력히 그런 말이죠. 옛날 고로 명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강경 본종의 뜻에 기합이 되고 또 굵고 굵고가 회치 자기연이와 굵고 굵고 내용이
부처님과 수보리 대화의 내용이 돌아와서 자기 마음의 자리의 얘기로 확실하게 안주가 되어있을 적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금강경을 수지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긁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성취되거니와 기억미에인데 그거 그러지 못할진데 금강경 외워가지고 괜히 아상 인상 직연만 늙어가지고서 종모해탈지기에라 마침내 해탈에 기약할 것이 없을 것이다. 금강경 그래 읽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머슴의 설이. 일본 사람들은 아, 나는 어디 절 가서 참선하고 있고 어디 가서 아침에 가서 좌선하고 있다 이런 걸 어떤 상품의 미덕으로 생각해요. 불교 선이라고 하는 게 그 자기 생활에 어떤 남한테 과시하는 그런 선으로 대해서는 안 되죠. 참으로 내가 금강경을 읽었다 하면 금강경 부처님하고 수보리 그 어느 굵고가 전부 지식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세계로 되돌아와가지고 자기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소, 저 앞에는 이제 종정 스님이 얘기해 놓은 저 앞에 재송 강의라고 그 제목이 그랬죠. 예, 별이 되는 분을 끌어올려가지고 요점 되는 분을 송으로 했다. 그러니까 금강경 자기가 재송 강요하는데 서문을 자기가 쓰면서 마지막으로 서문에 송을 붙였구만. 오호라 미선유지의 석화전강이요 미련진기의 음산칠국이로다.